이야! 귀래 엄마 손맛으로 뚝딱 차려진 근사한 한 상입니다. 이장님. 네. 우리 동사님. 법상 서신 참호 씨, 우리 아들 성진 씨 맛있게 많이 드세요. 이상이면 네. 대통령 임금도 잡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.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. 일상의 행복이 바로 이런 거겠죠. 자기는 비지는 안 먹게 내가 살 거니까 봐봐. 많이 먹으라고. 어머 오빠 그날 누가 생각은 누가 생각은 없어. 아 진짜 그치? 너무한다. 이렇게 그런다고 그냥 고기를 살만 또 떼서 또 그렇게. 원래 비지는 잘 안 먹거든. 아 그래요? 살 것만 먹어 원래. 아, 부럽다. 나는 비지를 좋아하고. 아. 아유, 딱 맞네. 어떻게? 어. 기성품은 아니고 맞춤품이야. 아, 그래서 인연이 아, 완전 아주 딱 맞춤이네. 오빠 그동안에 좀 너무 외롭게 사셨다. 언니 일찍 여유 버리고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. 이 커플 동네에서 유명하답니다. 그냥 그 친구 같은 이물 없는 친구처럼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니까 보기가 좋죠. 아, 종종 보시나 봐요, 저희. 어, 네, 가끔 봐요. 네. 마을에 소문 다 났네요, 그러면? 아유, 다 알아요. 아유, 진작부터 와서 재밌게 산디. 넌 부럽게 산 게 다 알지.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들. 그래서 귀래 엄마가 대단하다고들 합니다. 지금 아가씨들 같으면 결혼도 안 했지. 그 젊어서 왔으니 얼마나 네. 좀 그때 오셨는데도 편했겠어요. 항상 걱정이고 근심이고 찌끌고 그러지. 엄청 그 큰 살림을 그 보기와 달리 애소한데도 진짜 그 이 친척들하고도 이렇게 우애 잘하시고 정말 잘 살으셨어요. 아버지가 복이 많으신 분이지 이게 그 대종선. 예? 어떻게 보면 대종선 며느리지. 대종선 며느리 그 허기가 쉬운 것이 아니야. 예? 동구관들 많이 찾아오지. 제사 많지. 예? 행사 많지. 그러면 그놈 음식을 그전에는 다 장만해서 예? 하고 저녁에 잠 안 자고 다 혼자 그렇게 해놓고 누가 그렇게 해놓고 그 많은 음식을 다 혼자 그렇게 장만을 주면 대단하시하튼. 오래 오래 건강하고 여행 많이 되겠지다. 네. 건배! 이기라씨 위하여 축하합니다! 모두 건강하게 우리 웃음 웃고 죽는 날까지 잘 살아요! 네, 고맙습니다. 그래요, 이제 이기래 씨만의 인생을 살아봅시다.